방범이 취약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점을 노린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최근 경남 창원의 한 전통시장 내 가게 여러 곳이 한 명의 절도범에게 털렸는데요. 이 취재진이 입수한 CCTV 영상을 보니 가게 문을 따고 침입하는데 제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휴일 새벽 경남 창원시의 한 전통시장 식료품 가게입니다.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순식간에 잠겨있는 문의 틈을 벌려 고정못을 빼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합니다. 익숙한 듯 금고를 열고 안을 샅샅이 뒤집니다.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간 거야. 물어 뜯은 거 이렇게 해갖고 억지로 물 하나갖고 간 거거든요. 몇 분 뒤 또 다른 가게. 같은 남성이 똑같은 수법으로 침입해 식당 안을 스마트폰으로 샅샅이 뒤집니다. 피의자는 이렇게 상점에 있는 플라스틱 가림막이 허술한 것을 이용해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. 비집고 들어가서는 구석구석 두 차례나 왔다 갔다 하면서 며칠 동안은 솔직히 출근할 때 섬뜩섬뜩했어요. 일대 상점 다섯 곳을 터는데 불과 한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. 가게 한 곳에 들어가는 시간은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. 잠금장치가 허술한 전통시장에 영세 상점들만을 노린 것입니다. 경찰은 영업하지 않는 시간에는 가게 안에 귀중품을 두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. 네, 상가나 재래시장은 침입이나 절도에 취약한 편입니다. 침입 차단 시설이나 CCTV를 잘 갖춰주시고 가게에 현금을 두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. 경찰은 피해 가게들의 CCTV를 바탕으로 동일수법 전과자 등을 상대로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KNN 최한솔입니다.